안녕하세요. 제절복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GDB를 배웠는데 이 GDB에 이어서 GDB의 그래픽 용인 DDD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DD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GUI를 이제 보게 되면은 GDB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GDB가 그래픽적인 어떤 모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줄한줄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얻은 정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예, 그리고 명령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함께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DDD를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우리 분석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가져왔던 프로그램, 네, 그대로 한번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실행 권한까지 줘서 라이센스 1 같이 가져오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파일 하나 가져왔고요. 그다음은 이제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apt-get 인스톨을 하고 add를 DDD를 설치를 합니다. add가 아니죠? DDD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pt-get으로 충분히 쉽게 DDD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금 업데이트를 뭔가 하고 있나 봐요. 네, 뭔가 하고 있는지. 네,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해결이 되는 대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동 업데이트를 하면서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이 명령어를 넣으라고 하네요. 이 명령어를 넣으면은 풀린답니다. 네, 저 락을 풀어주는 거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이것도 안 되겠네요. 요거까지 해줘야 되나 보다.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되네요. 요것도 제가 스크립트 세 줄의 스크립트 같이 남겨놓도록 할게요. 보통 락이 되지 않는데 제가 칼리를 지금 막 키니까 혹시 락 걸리는 분들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락 걸리면 풀기. 이렇게 적어놔야지. 자, 그래서 DDD는 이렇게 금방 설치가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ls 보시면 라이센스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DDD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돼요. 라이센스 1. 물론 DDD만 실행해서 나중에 붙이는 방식도 있긴 한데 요게 더 편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GUI로 이렇게 짠 뜨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이거 뭐 헬퍼도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당장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이제 GDB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밑에 보시면 GDB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DB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 보면은 뭐 오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창은 원래 이 가운데 있는 요 창은 C가 뜨는 창인데. 어떤 C로 이제 어떤 그 디버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곳인데 저희는 지금 없는 그런 심볼 정보가 없는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비어 있어요. 뷰에 가서 이 소스 윈도우는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소스 윈도우에서 사실상 볼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윈도우를 하나 열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머신 코드도 하나 열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요것이 우리가 그 메인 함수에서 보던 그 부분이에요. 저거는 인텔용으로 볼 수가 없나? 한번 해보죠. disassembly assembly flavor intel. 제가 한번 일단 해볼게요.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disassembly. 잠깐만요. 오타가 났네. 네. set disassembly flavor intel. 네, 됐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얘 똑같네. 똑같이 보이네. 네, 의미가 없네요. 네, 오케이. 일단 뭐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여기 좀 아쉽네.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나? 저는 이런 걸 좀, 이건 좀 불편하네요. 네, 인텔 형태로 볼수 없다라는 거.
아마 뭐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뷰를 통해서 저희가 메인 함수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도 걸 수가 있고 일단은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 멈춰요. 가끔 가끔 멈춰가지고 좀안 좋긴 한데 어쨌든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걸면 스탑이 여기 뜨죠. 그리고 밑에다가 뭐 런을 하면은 런을 하면 여기 딱 걸리면은 이렇게 걸리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죠?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가면 레지스터스도 이렇게 같이 보이고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보면 좋을까요? 이런 거 이제 명령어들 다 여기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저기 어디죠? 명령으로 기존에 제공되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제공이 되니까 여기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명령어들 다 있는 부분이고 find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스레드가 뭐가 있는지 백트레이스 뭐 스레드 뭐 시그널즈 뭐 이런 것들 분석할 수가 있고요. 소스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없는 프로그램을 보통 분석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디스플레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데이터 창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롯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그 흐름을 여기다가 뭐 일시적으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거 한 줄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막 이렇게 좀 번거롭게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레지스터스 상황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살짝 띄워놓고. 이러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GDB에서는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씩 옮겨가면서 RIP 지금 변경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시그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특정 시그널들 또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커맨지에 가보면은 뭐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스택 관련된 뷰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요곳에 여기 익스큐트 윈도우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실행되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런을 좀 시켜볼까요? 런 하면 안 되죠. 런 하면 안 됐었는데 여기는 안 물어보네요. 런을 다시 실행시켜도 컨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UCG 키가 나오죠. 지금 키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키를 안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키를 주고 한번 해볼까요? 키를 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거죠. 지금 컨트 해주고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고 컨트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뜨는 창이 나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택 창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죠? 스택 창이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뭐 찾는 란도 있고, 요 정도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GDB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편하다. 물론 완전히 편하다라고는 조금 얘기하기가 살짝 그 약간 모자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사항.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선택사항이다. DDD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하게 좀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GUI가 있는 거를 제가 찾는다면, 물론 GUI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많긴 많은데, 이게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갖고 올 만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요걸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GUI를 제가 추천을 받거나 알게 된다면, 그 GUI로 대체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그 GDB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